마라나타,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세에 있어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할 이때에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또 어떻게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신 그 축복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듣는 자마다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얼마만큼 시급한 때가 왔는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오늘 드리는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영적으로 심히 깊이 넣어주셔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계속적으로 제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한두 해 한 것이 아니고 한 30년간 철야기도를 해왔던 사람의 30년간보다는 한 20년간 교회에서 철야기도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서 제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은혜를 깊이 받았는지 이를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사는 날 동안에 참 어려운 점도 많았고 또 생활하는 동안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주님은 채워주셨고 우리의 기도를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상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도 없이는 우리가 생활에 아무렇게나 행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혈기대로 우리의 또한 성정대로 모든 일들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잘 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만났을 때에 참으로 기도 없이는 이것이 불가능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오늘 요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적 기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요절은 요한 1서 4장 1절의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2절에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자,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하게 하신 이유는 세상이 너무 혼탁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무 어지러워져 있고 영적으로 우리가 분별해야 할 그 시점에 와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도 그랬었지만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그 성령 강림이 있을 때까지 120문도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주님의 약속이 나타날 때까지 전심으로 기도했던 것을 토대로 하여서 그들은 성령으로 참으로 방언을 하였었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방언을 했다고만 해서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고만은 증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방언이 바로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대인 방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방언을 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기도의 성령 강림의 기도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성령의 은사들이 좀 달라졌지요. 그때도 많은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었지만은 오늘날까지 이르기에는 여러모로 상황이 달라졌다고 해서 보다는 성령의 역사가 달라진 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적응과 우리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것들이 조금씩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방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는 방편대로 조금씩 약화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언제나 같은데 우리의 믿음이 약화될 때는 성령의 사역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영적 기도 두 번째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영적 기도는 신앙의 깊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영적 기도를 한다고 해서 다 영적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초신자들은 처음부터 영적 기도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자기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느라고 정말 분주합니다. 너무너무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 자기의 죄가 떠올라서 거침없이 자기의 죄를 내놓고 고통하며 회개 기도하느라고 바쁩니다. 이런 생활이 처음 초신자들에게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연적으로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통해서 죄를 모두 속죄하는 과정에 있어서 다 토스려내고 죄악을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바쳐줌으로 인해서 회개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님이 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구원의 과정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 없이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면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주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하시는 일은 바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함으로 인해서 회개의 그 토스리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회개의 토스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씩 들어온 죄짐이 벗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회개가 끝나게 되면은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들이 생각나게 해서 죄를 성령이 오시게 되면은 먼저 죄를 생각나게 한다고 그랬었지요. 죄가 생각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죄를 토설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아갈 때에 그 죄사함을 받을 때에 대한 것은 그냥 울부짖고 그냥 그것으로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한 죄가 토설될 때마다 그것이 굉장한 기쁨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에게 확신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셔서 나를 이처럼 정갈하게 만들고 나를 이처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 참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먼저 기도하게 될 때는 반드시 오늘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회개를 먼저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회개가 끝나고 난다면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만들던가 그렇지 않으면 초신자들에게는 자기에게 원하는 바에 내가 문제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건데 이것이 성령에 의해서 시작하는 것을 영적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무런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서 마음 없이 예수님을 믿음 없이 예수님을 구주라 시인하는 그 믿음 없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적어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구주인 것을 믿고 그분이 내 죄를 사하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오늘 깨끗함을 입게 하셔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는 것은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기도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 기도는 첫 단계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회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말씀을 읽으면은 그 말씀의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니다. 두 번째는 그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게 되고요. 계속해서 그 뜻을
것을 깨달을 때에 말씀이 진리가 이것이 변함이 없는 우리를 향하신 진실하신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는 우리는 더욱더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예수님의 계명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 번째에 깊어지는 세 단계 때 기도하는 모습이고요. 그 모습에 따라서 네 번째 단계에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그 주기도문을 따라서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되는 것이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깊어지게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를 가장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게 되며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부름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그 은혜의 그 감격이 우리의 속에 미치게 됨으로 인해서 그 감격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따라서 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각자 맡은 바를 따라서 그렇게 봉사하고 활동하고 또한 나가서 복음을 전도하게 되고 그것이 나만이 구원받은 것의 기쁨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 기쁨을 전하기 위해서 나가게 되는 그 전도의 사역에 임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영적 기도가 이렇게 깊어질수록 그 사람에게 활동, 하나님에 대한 활동 영역이 넓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없이는 그 영역에 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영역에 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육신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아직도 죄에 매달린 바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아서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영적인 기도는 이러한 계단을 밟아서 올라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영적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적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다음에 우리가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해주신 구세주인 것을 믿을 때에 그러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토설하게 만들고 죄를 자백하게 될 때는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그 죄를 하나하나 깨닫게 해주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죄에 대한 토슬이 있으면 기도의 영적 기도의 시작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적 기도의 두 번째에 있어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주셔서 이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고 무슨 뜻인가를 알 수 있고 세 번째는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때는 나만이 가질 수 있는 축복이요 나만이 가질 수 있는 기쁨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서 그 다음에 나가서 봉사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기를 원하며 봉사하게 될 때는 다른 사람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인 것을 영접해야만이 우리가 영생을 받을 수 있는 영원한 행복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깨달은 자이기 때문에 열심히 전도하기를 힘쓴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그 다음에 행함에 그게 동일한 것이 바로 두 번째 단계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세 번째 단계에 있어서는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 자신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날 선교사님들 그리고 목사님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있는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그들의 헌신인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좋아서 그냥 말씀이 그랬으니까 내가 지급이 하나 없기 때문에 이것이라도 이러면은 말씀 사역이 달라집니다. 솔직히 말해서 직업적인 목사가 많습니다. 그분들이 행하는 것들을 바라보면 영의 관계는 하나도 될 수 없고 학적인 부분과 이론적인 부분과 이런 부분만 나열하게 여러분들을 요구하고요. 그것을 육적으로 우리에게 봉사하기를 요구하고 그것들에 또한 어떤 것들에 대해서 굉장한 양쪽 팽창을 이루기를 원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들은 그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의의 나라를 이루는 데는 바로
하늘의 씨가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여러 미라를 맺는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먼저 죽어서 그 다음에 미라이 되어서 여러 미라이 발생할 수 있도록 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자신의 헌신부터 시작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많은 협력을 구해가지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저 많은 것들에 대해서 또한 물질적으로 이루어져서 뭐 수백억 만불의 교회를 짓고 이런 것들은 영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생명이 중요하지요. 물질이 중요한 것이고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외적인 팽창을 중요히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분별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무엇을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더 중요시하는 것인가? 그분이 사역을 보면은요. 영적인 사역자들은 수가 많고 보다는 질적인 사역을 더 원합니다. 오늘 내 앞에 온 이 생명이 진실로 하나님을 영접하여서 구세주인 것을 믿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거듭남의 일이 일어나서 새 생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를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두는 것이지 이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또한 팽창시켜서 또한 여러 사람으로 또 나아가서 교회가 부흥되게 만드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 거지요. 자, 오늘 그 말씀을 치중해서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은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제가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별하십시오. 두 번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영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 신앙의 깊이에 따라서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사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무엇입니까? 능력이라 하셨지요. 성령은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주님이 구세주인 것을 믿게 하는 것이고 진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고 그 의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어렵다함을 받아야 할 것인가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는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벌의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영생의 심판을 받게 돼 있어서 우리는 두 개의 갈림길에 갈아서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살아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서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요지입니다. 그래서 영적 기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힘을 얻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 깊이에 따라서 은사가 주어집니다. 이 은사는요, 제가 말씀을 오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기도를 하는 사람은 은사가 없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든지 은사가 주어집니다. 영적 기도는 바로 성령에 의해서 기도한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면 성령의 은사로서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육적으로 교회가 좋다고 해서 뛰고 날뛸 때는 초기 단계예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좋다 하는 어린아이의 신앙에 있어서 젖먹이의 신앙에 있는 그들은 바로 아직도 세상에 있는 육적인 것을 가지고 들어오고요. 세상에 있는 혈기를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에 와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부딪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분쟁을 일으키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구원받지 않았다는 게 아닙니다. 바로 젖먹이의 신앙을 가졌다는 것이지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영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 우유만 먹어야 하는 신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좀 더 깊어진 사람들에게 3단계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저 하늘의 의의를 이루며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깊이의 단계에 이르는 사람에게 은사가 그때부터 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해야 은사를 받는지 모르지요. 우리는 그만큼 주님 앞에 사랑을 바칠 만큼 주님도 우리에게 그만큼 보답하십니다. 10분 기도하는 사람하고 자, 한 시간 기도하는 사람하고 하나님께서 생각하기를 같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한 시간 기도하는 사람이 보다는
봄밤을 세워갖고 철야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온통 전 세계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하고 같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더 사랑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차별하시지 않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드리고 헌신을 드리고 이 모든 일들을 자기를 버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가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도 전심으로 사랑하게 된다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이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공평하게 사랑하시지만은 그렇지만은 더 많은 일들을 주어지게 만든다 그럽니다. 자, 그 예로 한 달란트 준 사람과 두 달란트 준 사람과 다섯 달란트 준 사람에 대한 예를 예수님이 들으셨지요. 그래서 우리는 다섯 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여하셔서 열 달란트를 남기게 되었고 두 달란트도 자기의 분량을 알아서 그만큼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열심히 뛰어서 자. 네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욕심이 저 사람들은 다섯 달란트 주고 이 사람은 최소한 두 달란트 줬는데 나는 뭔데 한 달란트만 줘서 한 달란트 가지고 일을 하란 말이냐 이렇게 차별대우 하느냐 그래서 땅에 묻어놓고 일을 하지 않고 내버려뒀다가 나중에 주님이 오셔서 계산한다 그랬죠. 하나님이 오셔서 계산할 때에 다섯 달란트로 열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칭찬했고 두 달란트에서 네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칭찬했지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한 달란트 받았으면 한 달란트만 노력해서 한 달란트만 더 하면은 칭찬을 받았을 텐데 그는 비교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일을 안 하고 화가 나서 묻어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악한 사람이라 받은 준 것이니까 받은 것을 그냥 가져가시오. 그렇게 말하는 그 툴을 받으라도 이 사람이 얼마나 속상한 것인지 아시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은 그래 내가 이자를 받으려면 너한테 주지 않고 이자를 받으려고 딴 데 은행에 두었다면 이자까지 받았을 것이야. 말하면서 그 사람은 어두운 바깥 어두운 데서 내어 쫓아라 했지요. 바로 여기서 그게 포인트가 아닙니다. 열 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똑같이 즐거운 잔치에 참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상급이 같다는 것입니다. 다섯 달란트 받았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그만큼 많으면 책임감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만큼 열심히 일을 전적으로 해야 되고 두 달란트 받은 것은 두 달란트 밖의 능력이 없는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두 달란트 갖고도 열심히 노력한 최선을 다했다는 그 최선의 그 수준을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떻게 최선을 다했느냐 그것의 포인트를 두기 때문에 하나님은 똑같이 상급을 똑같이 내리워 주셨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하나님인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나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적 기도 중에서 은사가 무엇이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은사에게는 우리에는 아홉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육신의 일을 할 수 있는 은사도 있고요. 영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은사 두 가지 종류입니다. 전번에 제가 육신의 일을 할 수 있는 일들은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영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은사를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그것을 은사에게는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그리고 믿음의 은사, 그 다음에 신유 은사, 귀신 쫓아내는 축사의 은사, 그 다음에 예언의 은사, 그 다음에 영들 분별하는 은사, 각종 방언하는 은사와 또한 방언 통변의 은사 이런 아홉 가지 은사가 영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주시고 있습니다. 영적인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인 은사를 주셨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십시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어떤 지혜를 주십니다. 내가 이 일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해야만이 네가 그 일에 대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고 내 뜻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 사람에게 특별히 은혜를 주신 사람이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친히 말씀으로 알려주셔서 그 사람에게 어떤 분량의 일을 하는데 특별히 지혜가 필요할 때는 그것에 대해서 통한 그 일에 대한 어떻게 해야만이 이 일에 대해서 성공할 수 있는 잘 능률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인가를 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씀의 언사가 그것이고요. 지식의 말씀의 언사는요.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건 신학적으로 이것은 이런 이 시대에 이런 일이 이루어졌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는 이 뜻이었다. 그러므로 이것은 후대의 우리들에 있어서 어떻게 정리되어져서 어떻게 이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시대적으로 이런 그 시대는 학적으로 이렇게 변화되고 있었고 오늘날에 있어서 그 말씀을 비추어 볼 때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인했다. 이것을 성경 말씀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학적으로 이렇게 나타내 주고 있는 것들이 주로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이 은사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은요 이 말씀은 그때 시대의 그 배경이 어땠으니까 우리에게 오늘 어떻게 전거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그 지식의 은사가 있어갖고는 그 아웃라인을 딱 캐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하시는 거고요. 주로 목사님들이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많이 받습니다. 세 번째 믿음의 은사. 믿음의 은사는요. 특별한 믿음의 은사.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이 믿음 말고요. 그거는 일반적인 믿음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가서 저 사람이 나한테 믿었으니까 나도 저 사람을 믿는다 이거 말고요. 이 믿음의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성령에 의해서 능력으로 입히시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이 일은 이룰 수가 없는 것이고 이 일은 이룰 수가 불가능하다고 생각 모든 사람이 하는데 믿음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요 네 믿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룹니다. 이렇게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것이 참 어떤 일을 하게 될 때에 추진하게 될 때에 이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됩니다. 이쪽 방향으로 나아가서 어떻게 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바라볼 땐 도저히 불가능하거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입니다. 이 사람은 병에서 의사들이 다 죽는다고 그랬지만은 그 사람은 산다. 이런 것은 그 사람의 믿음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음에 예언의 은사가 바로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신유의 은사가 바로 여러분 병고치는 은사입니다. 그 다음에 귀신 쫓아나는 은사 여러분 알지요? 그 다음에 염둘 분별함의 은사 여러분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구해야 합니다. 오늘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염두를 분별하는 은사를 주셔서 내가 하는 영적인 기도가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인해서 하는 것인지 저 사람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성령으로 인해서 하는 것인지 하나님 앞에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 와서는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 방언의 은사는 두 가지만 말하겠습니다. 대인 방언과 대신 방언이 있습니다. 대인 방언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고요. 대신 방언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방언입니다. 그런데 대인 방언은 사람들이 알아들어서 그 오순절 그 성령 강림에 의해서 온 거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대신 방언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대인 방언은요. 그런 대신 방언은 오늘날까지 이루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모든 곳에 성령의 역사가 끝나면 방언도 끝납니다. 성령의 은사가 끝날 때에
비로소 방언이 끝나는 건데 여러분 방언 사모하기를 그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방언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덕을 세운다 하였으니 방언 기도를 많이 했어서 밤새도록 기도해도 기쁘고 즐겁고 또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지루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변화는 방언 통변의 은사와 이 방언 기도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되었으므로 이 방언 기도의 겉모습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영적 기도 세 번째의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방언 영적 기도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많은 불순물이 나타나고 있고 방언 기도에 많은 아버지 여러 가지로 분쟁이 많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종을 통하여서 이 방언 기도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다음 기도에는 반드시 이 일에 하나하나를 나타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일에 분쟁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모든 기도를 주님 합당하게 여겨주시옵시고 또한 듣는 자들에게 마음을 열게 하여 주셔서 복음이 땅끝까지 이 방송을 통해서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